고마우시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지만요. 쉬어야 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날에는 운동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언제일까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경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운동을 쉬어야 하는 날, 과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쉬어야 될까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내 몸에 뭔가 병균이 들어와서 감염된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렸거나 또는 헤르페스 같이 이렇게 입술에 물집이 자꾸 잡히거나 이런 바이러스 질환들이 생기거나 또는 열이 나거나 근육통, 몸살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때는요, 운동을 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이유는 평소보다 뭔가 자기도 모르게 면역력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럴 때 과다한 운동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면역력을 더 악화시키면서 이러한 질병을 확실하게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쉬어줘야 빨리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병균이 감염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고요. 물론 가벼운 산책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과도하게 땀 흘리거나 또 과도하게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탈수의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탈수 아시죠? 수분이 몸에서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요, 당연히 탈수가 되면서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탈수가 일어날까요? 예를 들면 속이 막 메스껍고 구토 증상 때문에 식사를 못하는 날이라든가 또는 갑자기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몸에서 수분이 쫙 빠져나가면서 탈수 현상이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이 자꾸 마르고요. 그리고 소변량이 줄어들고 잘못하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땀 흘리는 운동을 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탈수가 더 심해지면서 신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은 수분 보충을 천천히 오랫동안 하면서 그냥 쉬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운동을 하시면 안 되는 날이 바로 탈수가 된 날이라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수분 보충만 하시면서 운동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뭘까요? 수면을 잘 못 취했을 때입니다. 잠을 거의 못 잤거나 또는 잠을 많이 설쳐가지고 잠자는 것 같지가 않고 정말 수면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 이럴 때는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잠을 못 잔 경우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운동을 하다가 부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상이 오면 결국 부상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또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쉬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잠을 못 잔 경우에는요,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운동을 더 과도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면역력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질병에 감염병에 걸리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깊이 못 잤을 때라든가 또는 잠을 너무 짧게 자거나 거의 밤을 샜을 때 이럴 때는 그냥 운동보다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바로 잠을 더 주무시는 것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뭔가 균에 감염된 증상, 열이 나거나 근육통, 몸살기 같은 또 바이러스 질환들에 걸린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탈수, 잘 못 먹거나 또는 설사해서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간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을 못 잔 경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당연히 뭐 음주를 한 다음에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오히려 또 몸에 안 좋다는 사실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항상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운동을 쉬는 날이 꼭 있어야 된다. 언제? 바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몸 상태를 잘 살펴가시면서 정말 건강한 운동하시고 또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